피디님 일로 와봐. 아이고 피디님. 아이 어색해. 아니 저 사진. 저희는 스님을 찍으러 왔어요. 저를요? 네. 근데 여기 어딘 줄 아세요? 그러니까 자재 선원. 선원 은행나무. 네. 네, 은행나무 밑집입니다 여기가. 네. 그 방. 네. 뭐 특집이라고요? 여름김치. 여름김치. 네. 20일부터. 22일 그 일주일 중에 하루, 이제 하루. 스님이 네. 해주시는 맛있는 김치. 네, 이제 방송이. 맛있게 할지 그럼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는 자연 그대로 뭐 담겠습니다. 네. 저희도 오늘 처음 맛보는 거. 저는 맛을 보장 못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래도 우리 집에 손님이 왔다는 게 저는 가치가 맞다는데? 신비하대. 우리 집 식구들이 좀 많습니다. 네. 근데 우리 집에 네. 은행나무 밑에 우리 PD님하고 촬영 감독님 와 계시니까 신비해서. 아, 그래요? 저랑 얼굴 닮은 거 아세요, 혹시? 아, 그래요? 닮았잖아. 내가 말이야, 옛날에 실수했으면 당신 같은 아들이 있단 말이요. 인정? 예. 네, 맞아요. 어쨌든 열심히 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일단은 이제 벼심으로 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예. 벼심으로 가는 걸로. 네. 아, 그리고 참, 그리고 뭐, 계곡에 가서 좀 씻고 가려면 땀이 너무 많이 흘려갖고. 네. 얼굴 보세요. 김치도 저기, 넣지 씻으면서. 그러겠습니다. 가시죠. 예, 갑시다. 담을 겁니다. 더덕김치. 또 이거는 상추하고 뭐, 오이하고 막 뜯어놨습니다. 이것도. 글쎄, 이거 물김치 할 건데, 이 아들이 글쎄 이렇게 말랐네요. 얼른 헛떡해갖고 오겠습니다. 예. 늦기 전에 씻고. 뭐 하고 계세요? 네, 나물 씻고 있습니다. 뭐 하시려고? 예, 오늘 점심 때 귀한 손님이 오신대요. 귀한 손님 오신대요? 네. 누가 오시는 거니? 뭐 PD라더나. PD래요? 네. 왜? 모르겠습니다. PD인 거 PD라 그러더나. 능정시럽네. 부사님 알면서. 오늘 저기 네. 어제 변홍사 하는 거 촬영했었잖아요. 네. 그거 하고 그분들 이제 못밥 먹으러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상추 이거 씻는 거 뭐 하려고 상추 씻으셔요? 오늘 모내기 네. 한 다음에 사람들 예. 밥 해드리려고요. 아, 밥 해드리려고요? 예. 아, 저자 아침 비 오기 전에 잘 끝냈어요. 지금 비기는 밖에 주룩주룩 오고 있는데 그래 지금 옷이 축에 와서 따뜻한 밥을 대접하려고 지금 나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보살님. 제가 종일토록 저기 어제 네. 한국기행 촬영한다고 네. 제가 이거 여력이 없었어요 준비할. 근데 보살님 진짜 보살님이시네요. 너무 바쁘셨지요? 네, 너무 바빴어요. 오늘 이제 그 일하시는 분들 밥을 따뜻하게 해가지고 예. 해드리려고요. 오늘 메뉴가 뭐가 있어요? 오늘에 예. 보리밥에 상추 쌈에 예. 아욱국에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감자전도 한다시. 맞다. 오늘 메인인데. 메인 요리로서는 예. 감자를 갈아가지고 맛있게 따끈따끈하게 하고 드릴 겁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보살님. 어쨌든 오늘 이번에 촬영 다 끝나면 네. 이제 승주의 터닝 포인트는 시작됩니다. 네. 이제 외로움이 어지가히 끝나가나 봅니다. 보살님들이 오셔갖고 또 이렇게 해주시니까 감사하죠, 제가.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예. 저희 이따가 스님 오시면 차려. 예. 이 소리하고 비소리하고 잘 어울리네. 그 시계 소리가 소리가 같죠. 그래서 비 오는 날 우리가 파도 생각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마침 비가 오네요. 근데 저는 감자 켰어요.
그래서 감자도 묻히는 겁니다. 자연을 살면은 청각이 되게 예민해져요. 굉장히 예민해져요. 새소리가 제가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듣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 본능적으로 움직여요. 짐승이 돼갑니다. 사람들. 이거는 꽃이면 엉겅기 꽃이라는 거예요. 자연에 살면은 또 이제 비가 밝아져갖고 비 오는 소리, 지진 소리 이런 걸로 행복해져요. 그 소리 들으면은 굉장히 행복해져요. 네? 그 소리 들으면 굉장히 행복해져요. 진짜 우주의 자연이 우리한테 그대로 다 누구를 가르치고 설법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분이 설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우리의 오염이나 소음이나 그 다음에 음악 소리에 빠져가지고 자연의 소리를 못 들어요. 근데 자연에 있다 보면은 자연의 소리를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 이제 자연에서 뺐을 때 너무 행복한 감정이 아, 신비로운 우리 공의로움을 위한 것을 선사하는데 누가 못 들은 것 같아요. 비 오는 날도 그래도 행복하시겠어요? 저는 항상 365일 행복합니다. 고통도 행복을 바꾸려고 노력하죠. 어떻게 고통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그 고통도 참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주의 축복이다.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제 상 차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상. 상 여기서 먹을 거예요? 여기 다 됐습니다. 이거 한번 드셔볼까요? 식사를 여기 말고 얘를 이쪽으로 몰아서 드셔야 될 것 같아요. 배경이 이쪽이 이뻐갖고 여기가 지금 가운데가 제일 어두워서 그 상을 이렇게 놓는 거야. 이렇게 놓고 네.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아주 아, 이거를 들어내야 되겠죠. 얘를 빼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리고 얘가 있어서 여기 앉기가 불편하시다 또 그렇게. 근데 얘는 매트리스더라고. 어떻게 생각해서 요 위에 그냥 얹으면 흔들흔들하지 얘가. 네. 그러면 얘를 여기다 얹을까요? 그럴까. 아니 안 까는 게 나을 것 같아. 안 깔 때. 이게 나은 것 같아. 바로도 떼. 그럼 여기 앉을 수가 있으세요? 네. 네. 어, 아니. 왼쪽으로 편데? 이거를 한쪽으로 몰아드리자. 네. 어, 이거를 이쪽으로 쫙만 땡겨보세요. 요 밑에 걸 아예 통째로 드셔가지고. 될 거. 걸쳐보세요. 그래서 두 명을 여기 앉고 두 명을 다 잔디 앉고 머리 아 이틀 걸려서 촬영을 하기로 했는데요. 그 뒷날 비가 온다고 하는 바람에 뭐 벼 심는 것까지 그냥 몰아서 하는 바람에 저는 이미 에너지는 다운됐는데 PD님하고 촬영 감독님이 무엇을 하든 내 눈엔 들어오지 않고 나는 그저 내가 먹을 감자 좀만 구우면서 그렇게 어떻게 하면 이걸 빨리 먹어서 내 허기를 메울까 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 촬영을 마쳤습니다. 네, 이거 한상식장이죠?
가운데로 좀 옮겨놔야 되니까. 어떻게? 나 그 뭐 인사체도 한 번. 오늘은 비가 안 올라나?